강남구는 연말을 맞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 불법 영업과 화물 차량 차고지의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. 구는 34명의 공무원을 특별 단속반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모두 5번에 걸쳐 밤샘 단속을 펼칩니다. 집중 단속 지역은 승차 거부 민원 지역인 강남역을 중심으로 주요 역 주변과 개포로, 양재대로 등지입니다.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와 택시 운전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.